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데릴 모리가 제임스 하든에게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하든이 이번 여름 옵트아웃 뒤 필라델피아 구단과 맥스 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모리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던 뒷배경엔 과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중국 팬들이 하든의 개인 브랜드 와인 1만 병을 10초 만에 사갔다고 하며 이에 하든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하든은 매번 중국에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중국 팬들이 내 플레이를 볼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중국에서 뛸 수도 있을 것이란 뉘앙스의 발언도 했군요. 자신의 SNS 프로필에서 필라델피아 문구를 삭제했던 조엘 엠비드는 여전히 필라델피아 선수인 것이 행복하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켄드릭 퍼킨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리그 탑5의 재능으로 생각하지만 다음 시즌 MVP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선택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크리스 폴은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앤드류 위긴스와 함께하는 다음 시즌에 대해 굉장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농구에 있어서는 최고로 행복한 순간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될 때까진 아직 자신의 역할을 알 순 없겠지만 골스가 바라는 것은 아마도 예전 팀들과 마찬가지로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고 언급했군요. 자말 머레이가 결국 이번 FIBA 월드컵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레이는 긴 시즌을 마무리하고 처음 대표팀 트레이닝 캠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피지컬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월드컵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했다고 하며 팀과 의료진들과 상의한 결과 추가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이번 월드컵엔 아쉽게 불참하게 되었지만 캐나다를 대표해 뛰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꿈이며 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매 순간 자신도 지원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라우리 마카네는 최근 경기 동안 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라트비아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하네요. 족저근막염으로 월드컵 결장이 불가피하게 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다행히 트레이닝 캠프 때까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에서 6주 정도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리그의 AS 모나코로 합류하게 된 켐바 워커는 자신이 유로리그의 평판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모나코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워커는 유럽에서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주목되네요. 베마 데바요가 올해의 수비수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폴 피어스는 만약 어떤 선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큰 돈을 쥐어줘봐라고 했던 케빈 가넷의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들은 큰 돈을 받는 순간 지난 시즌과 달리 굶주린 모습이 아닌 걸 보았고 이제는 가넷의 말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네요. 또한 피어스는 디안드레 에이튼이 다음 시즌은 반드시 자신의 경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균 30득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팀에 3명이나 있는 건 기회이며 외곽슛을 장착하거나 락다운 디펜더가 되거나 리바운드에 더 집중하는 등 더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파스칼 시아캄이 만약 다음 시즌 올 NBA팀에 든다면 토론토 구단은 내년 여름 아마도 그에게 5년 슈퍼맥스 계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금액은 307.23밀리언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타 와타나베가 지난 앙골라와의 경기 2쿼터 도중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MRI 검사 결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며 다음 슬로베니아전에는 아마도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미러키 구단과 4년 49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바비 포르티스는 자신의 계약에 대해 계약을 했다고 해서 편하게 지내고 일을 그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매 시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감독으로 새로 부임한 애드리언 그리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답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네요. 12월 22일 워싱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골스를 상대하게 되며 이날이 조던풀의 체이스 센터 복귀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콧 앤더슨의 데뷔전은 10월 25일 클리퍼스전으로 결정되었네요. 뉴욕 구단은 제리코 심즈의 23-24 시즌 1.93밀리언 달러 연봉을 보장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틀랜타 구단이 1.8밀리언 달러의 비보장 계약이었던 가드 빅 크레이치를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